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신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살찌는 거에 신경도 안 썼는데 급격하게 이렇게 제가 지금 그때 사진 보면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저를. 그러니까 지금 살이 찐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이 좀 빠졌을 뿐이지 마음고생 다 해줬거든요. 이게 나의 실체다. 나는 초심으로 돌아간 거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거의 매일 우리 어머님들을 만나거든요. 네. 어머님들이 봤을 때는 더 찌지도 말고 귀엽다. 더 빼지도 말고 딱 좋다. 지금이 딱 좋다. 선배님은 이 정도가 딱 좋다. 어머님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어머님들 좋아하는 저랑 친구예요. 동갑이고. 네? 아, 그러네요. 그럼 둘이 한번 싸워봐요. 뭐 누가 이기는 거 무슨 말 그게 뭐야. 아니, 원래 친구는 누가 이기는 거 궁금하잖아요. 그래. 친구니까.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 영상 편지 미리 우리 지우에게 한번 띄워보내시죠. 엄마로. 아, 지호야, 너는 엄마한테 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항상 언제나 기대 이상이었어. 엄마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더욱더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더욱더 효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오래오래 함께 영원히 사랑만 하자. 사랑해, 지호야. 뭐라고요, 수빈 씨? 라디오 듣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 사연 읽어주듯이. 노래 듣고 올까요? 지금 상심장은 정재욱입니다. 두 번째 분은 바로 정혜영 씨입니다. 실물이 훨씬 아름다운. 예. 멋있어요. 매력적이 진짜 멋있어요. 아니 머리 스타일이 카리스마. 너무 멋있으세요. 정말 예쁜 기린 같은 느낌도 드니까. 커서. 아니 근데 옆에 앉아 계실 때 진짜 웃으실 때 줄리아 로버츠 같아요. 아 그렇네요. 인내가. 경림 씨도 한번 웃어봐요. 로버트 같은. 네, 로버트. 원래는 뭐 네. 광고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죠? F1 모델 활동으로 먼저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연기도 하게 됐거든요. 눈에 보이는 비듬만 신경 쓰셨나요? 깨끗한 비듬 관리를 원한다면 깨끗하게, 기분까지 자유롭게. 다 아시겠지만 머리 어깨 그룹 말고 배용준 씨랑 함께 의류 광고도 찍었어요. 이분이 이분입니다. 느낌 다르다. 이게 진짜 최고인데요. 네. 자, 헤이! 자. 지금 이효리 선배님과 비교해도 지금 이효리 선배님과 비교해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나. 박현주 씨 앉으세요. 곤드레 씨 앉으세요. 앉으세요. 곤드레 씨. 사진을 보면서도 두성을 표정이 나와. 오에서 나는 소리부터 두성까지 올라가는 그 단계를 일단. 오케이. 아니요, 죽여줘요! 미숙 효과가 뭐죠? 무슨 뜻이에요? 딱 감이 안 제가 이번에 오는데? 드라마 하면서 그 이민숙 선배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배님처럼 그런 롤 모델이 되고 싶다라는 게 항상 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 역할이 이민숙 선배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멋있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 말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전체 리딩을 하게 되잖아요. 드라마를 하게 되면 너무나 멋지게 그 검정색 티셔츠를 입으셨는데 여기 이게 다 이렇게 찢어진 옷인데 옷핀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팬츠를 입고 오신 거예요. 우와, 완전 선생님 지나면 우와 이러는데. 너무 떨리니까 근처에 앉고 싶진 않잖아요, 리딩할 때. 예.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저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감독님께서, 자, 들짜네 가족 일로 앉으세요. 제가 첫째 딸 역할이었어요. 들짜 선생님 옆에 제가 첫째 딸이어서 바로 아이고. 앉게 된 거예요. 대선배님한테. 두구두구두구 떨고 있는데, 한 말씀 딱 던지시는 게, 얘 너는 키도 이렇게 큰 게 부산스럽게 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맞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떻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성대모사가 자연스럽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소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세트 촬영 날
이번엔 정말 잘 보여야지 선배님한테. 슛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무리를